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엇갈린 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심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1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개몽군주 같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만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이번 행태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했다고 개몽군주라고 치켜세운 셈이라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선 유 이사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온라인 공간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들의 행동 준칙에 따라 사살했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면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 엄중한 상황에서도 북측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파악한 경위는 이렇다. 미안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북측 나름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공무원 A씨를 사살하겠다는 현장 보고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맞춘 것 마냥 같은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표현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다. 쉽게 볼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야권은 맹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개몽군주가 아니라 폭군이라며 김정은의 개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고무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면서 수령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감옥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개몽군주의 길을 가길 바란다면 만행을 규탄하고 똑부러지게 혼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소를 퍼뜨리고 있다고 한 데 이어 허은하 의원은 유 이사장의 공감 회로가 고장난 듯하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공감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사과 이전에 우리 국민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북한의 도발에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민간인 사살 행위는 전시에도 금기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범죄자에 대해 개몽군주라느니 이례적이라느니 호들갑 떠는 이썩어 빠진 굴복 세력들의 정신 승리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성향의 정치 농객과 누리꾼도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빗대 북한은 개몽군주, 남한은 홍군이라고 썼습니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화제가 된 조은산 씨는 블로그에 동성애 군주와 북에서 상공에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며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비꼬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통지문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 추석을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